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,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노래 맨날 듣고 부르고 그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. 2017년 3월 4일에 이 학원에 처음으로 수업을 들어갔어요. 이 날짜까지 제가 되게 그래도 좋아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라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. 3월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. 입시랑 오디션을 같이 병행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림예술고에서 편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가서 이제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해보고 경쟁도 해보고 같이 지내다 보면 제가 이제 더 늘지 않을까 하고 이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. 나온 연예인도 많고 일단은 교복도 예쁘고 잘하는 선배님들이랑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노래는 이제 항상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했던 것 같고 발성부터 다시 연습했던 것 같아요. 발성이 잡히면서 디테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춤은 한 번도 안 춰봤었어가지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되게 춤도 자신이 있어지고 표정도 그에 맞게 지을 수 있게 되고 립싱크도 마찬가지고 보컬 같은 경우는 저랑 느낌이 완전 반대인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카피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소리를 되게 접하고 듣고 이렇게 소리를 냈었던 것 같고 춤은 그냥 춤 연습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영상도 찍어서 비교도 해보고 스텝도 같이 밟아보고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악기는 이제 보컬을 처음 배울 때 피아노를 같이 병행했었습니다. 그래서 피아노도 되게 나쁘지 않게 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음정 연습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노래를 할 때 이제 같이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고 제일 큰 거는 음정 연습인 것 같아요. 춤 연습실도 그렇고 보컬 연습실도 그렇고 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뭐 연습을 기다렸다가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막상 있었던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. 아, 영상 편지요? 그래서 잘못하면 눈물의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큰일 날 것 같은데요.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. 제 꿈을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해줬던 곳인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끊어서 되게 아쉽고 정이 많이 들어서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. 자주 찾아오고 놀러도 아이고 아이고 그 앞에 계신 분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볼 수 있게 연습을 했으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끼나 재능을 다 보여주시고 오면 되게 후회 없이 네,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꿈꿔온 학교라 그런지 문자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진짜 느끼지가 않고 실감도 안 나고 엄청 좋고 그래도 막상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되니까 슬프지만 가서는 파이팅해서 이왕 간 김에 탑을 찍고 오겠습니다. 학교 탑. 파이팅!